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은빛 때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이렇게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발걸음,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데 나도 걸어갈 정인의 발자취 오늘 13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인의 삶,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이고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정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또 오늘 또 말씀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자기의 과신의 유혹을 물리치라. 한번 해보실까요? 자기의 과신의 유혹을 물리치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과신,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여러분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이겨나갈 만큼 넉넉하게 또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어서 여러분 삶 괜찮으세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하고 과신하는 것, 이거 물리쳐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 20년 전에 소천하시고
또 우리 아버님 소천하시고 또 2년 있다가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예 그래서 아 제가 고아입니다. 예 고아하고 예 그래서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되면은 아 진짜 그게 고아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전화할 곳이 없으니까요. 예 저희 아버님이 20년 전에 아 한 당뇨병으로 투병 생활을 한 2년 정도 힘들게 하시다가 아, 소천을 아,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아, 당뇨가 이제 심해질 때에 아, 주위에서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 아버님, 아버지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시지 마세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 참 그 못마땅해 하시고 때로는 씁쓸해 하셨어요. 예, 씁쓸해 하시고 그러면서 아, 저희 아버님이 항상 가족들이 염려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병 내가 안다. 내 병 내가 안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걱정하지 마라. 예, 내 병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 가족들이 제일 참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아버님에게 말렸던 음식 중에 하나가 예,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예, 우리 아버님이 아, 우리 어머님은 신앙생활 참 잘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제가 봐도 좀 시원찮으세요. 예, 시원찮으셔서 제가 미국 들어오고도 우리 아버님이 구원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마음에 안 놓여갖고 예 그래서 한국 갈 때마다 꼭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아버님에게 제가 복음 아, 또 새롭게 전합니다. 전하고 아버님 예수님 믿으시지요 하고 그만큼 좀 신앙생활에 시원찮으셔서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식사를 할 때마다 즐겨 드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꼭 반주를 드셨습니다. 예, 여러분 반주란 게 뭔지 아시지요? 옛날 어른들이 식사하기 전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기 전에 우리 아버님은요 꼭 막걸리 그 한 대접 예, 부으셔 갖고 먼저 한 잔을 촥 마십니다. 마시고 그리고는 아, 이제 식사를 좀 하시고 아, 그렇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그 이제 반주를 계속 드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걸리 심부름도 종종 했습니다. 예, 지금은 뭐 그 쌀 막걸리 그래서 그 페트병에 든 것이 이제 그 마켓에서 나오지만 옛날에는 술 막걸리 만드는 양조장에서 노란 주전자 들고 가서 술 받아 와야 됩니다. 예, 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 아버님이 또 아침 식사 전 이래 되면 야야 가서 술 한 그 저 막걸리 그 저 한 주전자 그 받아 오너라 그러면은 그거 들고 갑니다. 가갖고 이제 막걸리 이렇게 딱 해서 양조장에 가갖고요 이렇게 사갖고 들고 오면은 한 번씩 호기심에 이렇게 마셔갖고 맛있어요. 이렇게 쫄쫄 이렇게 노란 주전자에 마시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막걸리가 다 밀가루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는 우리 아버님에게 절대적으로 해롭습니다. 예, 그래서 제발 예, 이 좀 막걸리 드시지 마시라고. 예, 당뇨 있으신 어른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식사를 제대로 하셨는데 이 막걸리부터 먼저 이렇게 마시니까 이게 슈가 레벨이 확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식사를 하니까 이 당뇨가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식구들이 그렇게 식사할 때마다 말리다가 나중에 포기했지만 우리 아버님이 내 병 내가 안다. 내가 다 알아서 안다.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예,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에 당이 컨트롤이 안 되셨어요. 제가 미국 오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리에 조그만한 발가락에 상처가 생겼어요. 결국은 아, 당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내 병 내 알아서 한다. 예, 그러다가 이제 발이 썩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연세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결국은 이 발목을 절단해야 되는데 연세 드셨으니까 발목을 절단하면 어떻습니까? 심리적인 충격들 이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다. 그리고 결국은 한 2년 투병 생활 하시다가 내 병 내 알아서 한다. 결국은 알아서 하지 못하시고 그 투병 생활 하시다가 세상 떠나셨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병에 대해서 자기 과신이지요. 예, 내가 내 병 알아서 한다. 결국은 알아서 못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그 본능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을 지켜주실 줄 것이라 믿고, 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이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의지하고 과신하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어떤 그 여분의 자리가 전혀 없는 걸 왜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데, 자기가 인생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걸로써 인생을 잘 즐기고 살 수 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죄라라고, 죄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죄를 짓게 된 동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지요. 너도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은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거, 이거 먹으면은 왜 먹지 말라 하는 줄 아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서 뭔가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끔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다.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 하거든요. 예. 결국은 넘어집니다. 넘어짐이죠. 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또 창세기 11장 보면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높게 쌓습니다. 쌓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바벨탑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잘 모여 살며 스스로 한번 자신들을 돌보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들. 성경은 이렇게 자기 과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바댜 1장 4절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고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언유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는 것, 예, 높이 날아오는 것 좋은 일이지요. 높이 날아올려야 되지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높이 날을 수 있다는 사람,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예, 하나님이 결코 올 수 없는 그곳 별들 사이에 내가 그렇게 높이 오른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과신의 사람들, 내가 거기서 너를 뭐하리라? 끌어내리라. 끌어내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 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하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 그 주위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인종들이 같이 모여 살고 흩어지기를 면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은 바벨탑을 가차없이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자기 과신, 내 불행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스스로 쌓아올린 그 무엇들, 그 과신의 탑들, 하나님은 언젠가는 가차없이 무너뜨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항변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직 so far so good. 예,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고 배워야 될 이 상황 속에 한 가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김영계 집사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고 오늘 우리 자신의 속에서 정말 가신하는 이 유혹들 물리쳐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성도님들 바라볼 때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큰 염려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목회하면서 정말 저도 정말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는 성도님들은 누구신 줄 아십니까? 조금 생활이 괜찮으신 분들, 조금 풍성한 삶, 풍요함을 누리는 분들, 좀 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조금 걱정됩니다. 왜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기 과신 그것은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물질을 의지함이 될 수 있고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죠? 그 유혹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차없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나니까 루스트라 사람들이요 아주 흥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신이다. 사람을 완전히 신으로 숭상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지기 쉽지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혹, 자기 가신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혹에 빠져버렸다면은 넘어갔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사도행전의 이 많은 기록들 바로 15장 이후의 기록들이 사라질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 바로 신으로 숭배하는 자신의 과신을 유혹을 받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과신의 이 본능적인 이 유혹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오늘 또 한 가지 우리 김형대 집사님이 오늘 찬양한 은혜 아니라면은 그 가사를 계속해서 묵상하셔요.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성도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꼭 되새겨야 되고 또 거듭거듭 고백해야 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데 주님의 도움 없이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절대로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제 아들 목사님이 아들 우리 손자 어제가 돌이었습니다. 가족들만 이제 모여서 양가에 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리고 2주 휴가 왔다가 오늘은 처가 우리 사돈네 교회에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 시간 지금 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며칠 전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자기 부대 케어하고 있는 한 300명 내지 400명 군사들을 이제 군목으로 케어하고 있는데 거기에 커맨더에게 연락이 왔대요. 왔는데 지금 병사 거기에
지금 네 명 중에 차를 타고 가다가 두 명이 지금 죽었다. 이제 그러면서 모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채플린 킴이 지금 휴가 끝나고 오면은 지금 할 일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인포맨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 그 병사 중에 한 사람이 휴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카운슬링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나눴대요. 스포츠카를 샀는데 벌써 차를 내다가 이 스피드 내는 유혹을 못 이겨서 티켓을 두 개나 끊기고 예, 그래서 우리 아들 목사가 아주 참 이렇게 잘 어드바이즈를 해줬대요. 절대 그러지 마라. 이제 조심해서 큰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런데 병사 네 명이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새벽 3시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차가 들이받고 뒤에서 들이받고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됐냐? 차가 두 쪽이 나버린 거예요. 두 쪽이 나면서 그리고 불이 나버린 거예요. 앞에 탔던 사람이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두 사람들은 지금 그 뒤에 탔던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상처를 받고 병원에 그래 있고 여전히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난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지금 이제 휴가 끝나고 내일 돌아가면은 이제 장례식부터 집례하고 다 치료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워한 걸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럴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 우리는 매일 눈뜨고 운전대를 잡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요. 오늘 8절의 말씀 봅니다. 8절에 보니 루스다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거기에 갔는데 사도바울이 루스다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참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와 얘기를 나눕니다. 예, 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는 것이죠. 얘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주목하여 보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 믿음을 갖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실 때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불행한 자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데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는데 평생 동안 걷지 못한 자가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루스드라 그 지역. 제가 한 3년 전에 루스드라 지역에 가봤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사도 바울의 그 다녔던 선교 여행기를 따라서 갔는데 루스드라에 갔는데 지금은 루스드라 그 지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덜판이에요. 그 다음날 덜판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설명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루스다 이 지역이란 그렇게 크지 않는 그 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11절부터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위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 동네 루스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이 걷지 못한 사람, 고치는 사람 보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람, 이 사람들이 신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그리고 이 바울을 보고는요, 제우스 신의 아들인 헤르메스, 왜냐하면 제우스 신의 아들이 말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아마 제우스 신의 아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이제 막 숭배를 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한을 가지고 와서 숭배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 앞에 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요,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조상 때부터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전해오는 구전 신화 이야기가 있었대요. 옛날에 이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이 루스드라에 이제 내려왔대요. 내려왔고 인간의 사람 모습 내려왔고 여기에 좀 먹으려고 집집에 찾아가면서 우리가 여기에 좀 먹으십시다 하니까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다 박대했대요. 그런데 오직 가난하게 사는 오두막집에 한 가정만 와서 우리 집에 머무시라고 환대를 해줬대. 그래서 제우스 신이 나중에 이제 그 마을을 떠나고 난 뒤에 하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무례하게 아무도 이 한 사람만 제어하고 묵을 것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심판을 하시는데 홍수로 심판해갖고요, 그 가난한 가정, 환대 중 가정만 남기고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싹 씨려버렸대요. 이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그런 신화의 전설 이야기를 듣고 늘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이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을 받으니까 아이고, 그때 옛날에 우리 지도 동네에 늘어왔던 그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가 사람 모습으로 또 오셨구나. 이번에는 우리가 이분을 제대로 우리가 모셔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제사장까지 와갖고 이제 소 끌고 와갖고 숭배하려고 막 그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하고 바나바의 유혹이 있습니까? 참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약하거든요. 자기를 제껴세워주면 뭐가 된 것처럼 우쭐해지거든요. 저에게도 목사지만 참 성도님들이 저보고 아, 그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게 사람은 우쭐해져요. 예, 우쭐해져요. 예, 아, 목사님 최고 설교 잘합니다. 아, 이 소리 들으면 거짓말인 줄 알고도 이 마음이 우쭐해지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바울과 이 바나바가 와서 숭배하겠다는데, 숭배한다는데 잠시 모른 척하고 우리 쭉 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됐다면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자기 과신의 유혹, 이 가장 큰 유혹 속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물리칩니까? 여러분 보셔요.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이에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것, 이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누가 하셨냐?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의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그저 도구로 쓰임받는 연약한 인간인 것에 대한 정직함, 그것이 그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금방 생긴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날마다 인정하는 정직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왜요? 어떻게 이 정직함,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함이 왜 매일마다 그 속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거든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성경 신학자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질병이 아마 안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앞을 못 보게 해본 거예요. 그거는 뭐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학문들, 경험들, 최고의 신분들, 혈통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눈을 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 손에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울까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발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어. 사람 손에 이끌려가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완전히 눈을 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은 그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이 아마 안질이 안 좋았을 것이다. 앞을 잘 보지 못한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지난주에 이 백내장 수술하신 우리 은빛대 어르신이 오늘 일부 예배 이렇게 오셨어요. 두 눈 다 몇 주 동안 수술 다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잘 보여요. 너무너무 좋아하셔. 세상이 밝게 보이는 거. 사도 바울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성대에서 복음 전하러 다녀요. 2, 3년 전에 터키 지역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여행 지역을 답사하면서 걸러 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요, 이 베레아 저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아, 이 해안길 따라 내려가는데 산이 험해요. 대형 버스인데도요 굽이굽이 트는데 완전히 이 참을미 나올 정도로 길이 험하다로. 그 속에 바닷가의 절벽 속에서 경치는 아름답지만 팍 내려갈 때 그때 우리를 가이드해 줘갔던 손상훈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 힘드시지요? 길이 험해서.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길 내려가면 험한 길을 오랜 시간을 지금 타고 굽이굽이 내려갔다가 올려갔다가 험한 길을 따라 내려가는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서 갔답니다. 가슴에 쿵쿨해지는 거예요. 아, 이 길을 어떻게 걸어서 복음 전하기도 갔을까? 바로 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안질의 질병이랍니다.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 신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의 육신의 가시 그 병이 간질병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간질병은 뭐지요? 그냥 얘기하다가 호르몬의 변화 속에서 흥분하면 그냥 쓰러져요. 거품을 품고 쓰러져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복음 전하다가 넘어져봐요. 저도 몇 주 전에 일부 예배 후에 약간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예배 인도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가 이러면은 예배 드리다가 내가 정신을 잃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까? 그 이후로요, 제가 꼭 일부 예배 드리지는 올려놓은 거지 뭐죠? 물 한 컵을 올려놓습니다. 혹시나 조금 몸이 이상해지면은 내가 이게 물을 마시려. 그 정도로 두려운데 사도 바울이 간질병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육신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대로 두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놀랍게 쓰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쓰려면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자기 과신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기 위해서 그는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뭘 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신 거예요. 아마 저는 상상하건대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자기들을 신으로 숭상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막 치세우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옷을 찜해서 여러분들이요 이러지 마시오,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이렇게 자기 가신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때에도 육체의 가시를 갖고 저는 여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연약함을 그가 인정하고 알기에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직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오는,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옷만 만져도 사람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삼청천을 봤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이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갈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 정도로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 이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육신의 가시로 인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날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부족한 자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은혜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아픔의 가시를 두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육신의 질병, 평생 안고 가야 될 육신의 질병, 하나님은 그 가시를 그대로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 하나님은 그것을 또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그 아픔,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도우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라면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의 씨앗이 분명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시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고통과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는 내 연약함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잖아요.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잖아요. 바로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을 매일같이 깨닫는 자. 그럴 때만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셔요. 마태복음 5장 3절.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모인 자들 다 삶이 어려운 자들이에요. 80%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자들이에요. 그 산 위에 모인 자들에게 주님은 복에 대해서 얘기하며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진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 자의 축복이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 속에서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아픔이 있으시죠? 이것만큼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 아픔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그 육체의 가시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냥 앞으로만 고통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고통밖에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두셨구나.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자기 가신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육체의 가시가 고통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가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가까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전신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픔이 있죠? 육체의 가시가 있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육체의 가시를 두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셔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통을 주는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가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습니까? 더 깨어있어야 됩니다.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내가 내 자신을 과신하는 순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끌어내리신다 하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내 자신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신 것들, 깨닫게 하신 것들,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